다음 경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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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것이 왔습니다. 드디어. 근데 또 미카네요. 아하! 네. 벨로렌 선수와 아까 전에 엘 차코타이. 네. 선수. 아까 엘 차코타이 선수 엄청 쎘거든요. 트노이 선수를 네. 압도를 한 엘 차코타이 선수였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벨로렌 선수도 그런 스타일의 선수와 가깝게 지내고 있죠. 시름맨이요. 네. 네. 시름맨 선수도. 근데 아직도 무서워하던데요? 어. 네. 또 데뷔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데뷔는 되어 있을 텐데. 네. 아 중간에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약간 그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름맨 선수도 생각에 거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아 그리고 사실 그동안 CPT는 후더 선수가 아니면은 미카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미카 날이에요? 오늘 미카만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죠? 날 잡았어요. 네. 오늘 그냥 미카 데이입니다. 네. 네. 예전에는 좀 미카가 OP라는 얘기도 들었었고 약간 사람들이 좀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2대1로 싸우기 때문에 약간 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였는데 최근에는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벨로렌 선수의 네. 스틱이 특이하죠. 판테라 스틱인데 상판을 다 걷어낸 거죠? 저게 네. 카본 그라파이브입니다. 네? 카본으로 커스텀했어요. 아 그래요? 커스텀으로 이렇게 밖을 이렇게 카본으로 네. 둘러싼 거군요? 카본으로. 그러면 좀 해서.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진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세련된? 네. 세련된? 아,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느낌적인 것이죠? 느낌이죠. 네, 자 예. 들어보겠습니다. 콤보 브레이커 2018 다음 경기 파산의 벨로렌 그리고 엘 차코 타이. 그러고 보니 오늘 미카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복장이 몬스터 헌터죠. 네. 네. 수렵하러 왔죠. 근데 일단은 구석에 몰아넣는 판단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대시 두 번. 예. 대시 두 번 브림스톤 무섭죠, 저런 거. 대공 완벽하지만 이후 상황이 아, 좋아요. 약손, 중손, 대시에서 잡기. 믹스업 잘 해 주고 있습니다. 네. 믹스업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약손. 어우, 뒤잡기. 장발에서 중발 내밀어주면서 라운드 가져가는 벨로렌. 벨로렌 선수 오늘 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경쾌하죠? 네. 느낌 자체가. 자, 약손, 중손, 약발. 캐논 스트라이크 찍어주고요. 확인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엘 차코타이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벨로렌 선수한테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엘 차코타이 선수가 방금 쉬미를 하다가 잡힌 부분이죠. 예. 그만큼 벨로렌 선수에게 지금 경직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이제 한 방 남았습니다. 이거 한 번만 맞으면 확인해서 바로 시행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리버설 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선택! 아 이거 낙법 치면은 데미지 좀 삭감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저기에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일어서면은 네. 데미지 조금 안 달게 해줘야 됩니다. ES 게이지 쓰면서 접근 중손. 다만 걱정인 부분은 엘차코타이 선수가 방금 CA를 써서 끝내지 않고 리셋을 걸어서 끝냈어요. 네. 경제를 챙겼다라는 부분이 엘차코타이 선수가 이번 라운드를 끌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강손 좋았어요. CA 또 찹니다. EX 게이지 하나 찬 거 그대로 보상이 돼요. 같이 맞고 굴렀고 엘차코타이 아 레인보 타이핑 또 나오는군요 여기서.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가. 자 뒤잡기 이거 가드 데미지 가능하죠? 마무리죠 네. 거의 끝났죠. 자 벨로렌 스마트합니다. 잘 때리네요. 네, 리버설 게이지가 없고 네 뭐 케미한테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니까 네네 네, 거의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심호흡을 하네요. 그만큼 프레셔가 있다는 건가요 벨로렌 선수? 그럴 수도 있고 확실히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들은 많이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기 내용 자체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벨로렌 선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진지해요 지금. 어허. 평소에 대회를 약간 좀 즐기는 이 예. 업이 즐거워서 나가는 그런 표정에 늘 이제 NCR만 보시더라도 예예. 늘 경기를 이기든 지든 웃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경기를 이기고 있음에도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더 어려운 매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본인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심한지도. 자, 스파이럴 에로 밀어주고 있고요. 센 스파이럴 에로. 예. 벨로렌 선수한테는 보기 힘든 장면이죠. 예. 예. 어느 정도 NL 선수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뭐 차용했을 수 있죠. 네. 네. 저기서 저걸 왜 쓰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네. 가드가 상당합니다, 벨로렌. 엘차 코타이 선수요? 아니요, 벨로렌 선수요. 자, 벨로렌 선수요? 일단은 뚫어 들어가고 중손. 자, 오, 레인보우 타이프는 정말 과감하게 써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리 바꾸고. 이거는 방금 벨로렌 선수 마무리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예, 심리적으로 약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 오! 실수 세 번 했어요. 네. 예. 자,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네. 물론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유리한 건 벨로렌 선수고 네. 여기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엘차 코타이 선수가 캐논 스트라이크를 유리로 가드했음에도 굉장히 비비는 걸 선호한다라는 선수예요. 네. 낚았죠? 잘 낚았고 때리고 들어갑니다. 벨로렌 저 약속. 오! 오! 자리 잘 바꿨어요. 예, 후속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미카 상대로 리퍼니쉬 아쉽고 역가드. 저희 가드 방향. 야! 오! 또 역가드! 이거는 위험합니다. 야. 아! 잘 뛰었네요. 네. 이거는 마무리예요. 기안 쓰고 네. 마무리. 방금 점프를 뛴 거는 사실 당해본 게 있어서 뛴 거 같거든요. 저거는 200신의 예. 아, 전매 특허. 예. 예, 그렇죠. 문무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건. 200 스페셜이었죠. 예. 요새 온라인에서 미카들이 상당히 많이 노리는 플레이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중선 찍고 너무 유리합니다. 오! 이거는 실수였는데 운이 너무 좋았어요. 마무리입니다. 땡큐 땡큐고 마무리입니다. 벨로 렌 퍼펙트 케이어. 자, 이기긴 이겼지만 경기 내용이 썩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예. 첫 번째 세트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세트는 좀 위험했죠. 방금도 중펀 강펀 캐논 스파이크인데 이 실수를 잘못해서 네. 토키도에게 이 실수를 안 했더라면 이겼을 경기를 진 적이 있었었죠. 그랬죠. 네. 네. 근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지만 네. 어쨌든 운이 좋게 캐논 스파이크를 맞았고